안녕하세요. 주류연구소 뚱이입니다. 저희가 오랜만에 실험 영상을 준비해봤는데요. 이 그림에서 몇 번 공이 가장 먼저 도착할 것 같나요? 먼저 저희 팀원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아 몰라요. 아 진짜 뭐 하시는 거 일하는데. 맞춰요 말아요? 맞춰보세요. 뚱이님이 너무 무섭게 쳐다보는데요? 맞추면 안 되는데요. 편집으로 순서는 바꿀 수 있으니까. 제 정답은요? 너입니다. 꼬랑내! 대박 선생님? 대박 선생님의 선택은 무엇인가요? 먹어. 몇 번을 먼저 골랐죠? 1번이요. 아무래도 3번? 뭔가 가속도가 붙어서 더 빨리 가지 않을까요? 이렇게 갈 것 같은 느낌입니다. 3번? 3번의 공이 가속도를 받아서 좀 빨리 갈 것 같네요. 다들 3번을 많이 고르는 거예요. 두 번째 질문! 굴곡진 인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 인생이요? 이제 정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2번 공이 가장 먼저 도착했네요. 왜 그럴까요? 안녕하세요. 실험 원리를 설명하려고 나타난 슈루입니다. 우선 거리는 직선이 최단 거리인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같은 속도로 공이 굴러간다면 직선 루트의 1번 공이 제일 빨리 도착하는 건데 실제로는 속도가 같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중력이 있으니까요. 낙하하는 이 가파른 루트에서 오히려 가속도가 붙게 됩니다. 그 중력 가속도가 최대가 되는 곡선이 바로 이 사이클로이드 곡선. 이는 우리의 인생과도 같은데요. 고난과 역경이 많으면 조금 삶이 빨리 끝나버릴 수도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지만 고난과 역경이 있으면은 더 목표한 것에 빨리 도달할 수도 있다는 뜻이겠지요. 화이팅 합시다! 자 다들 화이팅! 동희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기획자한테 질문하시면 어떡해요? 내가 짰는데. 예민하다. 너무 잘 혼자 웃어. 네? 개웃어.